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로 인사를 드립니다. 조지아는 지금 현재 날씨가 낮 최고 기온이 연일 40도를 오르고 있습니다. 밤에는 물론 이제 열대야 현상이 없기 때문에 25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그늘에 가면 시원하지만 요즘 8월 중순 이 정도 되면 기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져야 함에도 계속 기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장소는 최근에 리모델링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생활 어떤가? 사실 뭐 이민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 또뭐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지만 여행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더 문의를 많이 오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더이 조회수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뭐 사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절대 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부동산 사지 말라 그러냐. 다른 유튜버들은 부동산 사라 그런다. 근데 왜 사지 못하게 하냐. 부동산 사면 어떠냐. 한국이 이렇게 부동산 많이 뛰는데, 조지아도 부동산 뛴다 무조건.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조지아 부동산 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5년 됐습니다. 15년. 근데 15년 전에 부동산 값이 평당 뭐 1000스퀘어미터당 1000불, 1500불 했습니다. 지금 예. 1500불, 2000불. 물론 신규 분양하는 게 3000불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거는 2008년에 1달러가 1.7이었습니다. 1달러가 1.7. 현재 조지아가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 달러 약세라서 2.8 정도 됩니다. 3.3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환율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1,500불이었다 스퀘어미터당. 근데 지금도 1,500불이다 스퀘어미터당. 물론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0불도 있고 3,000불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환차손, 환율적인 거를 계산해 보면 부동산 값이 대략 떨어졌습니다. 조지아 물론 이제 계속 공사를 하고 많이 분양을 합니다. 조지아에서도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부동산이 뛸수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조지아에 처음 왔을 때도 급여가 200불 수준이었고, 지금도 역시 일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경우 2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물론 경제 성장은 있습니다. 트빌리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뭐10% 이상씩 계속 성장을, 코로나 이전에 성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부동산을 살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구입하는 것도 러시아에 있는 조지아인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조지아인들이 주로 많이 사고요. 조지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집을 20채, 30채씩 갖고 있고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지아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돈 있을 때 사놓고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또 조지아는 자기가 직접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처럼 전혀 이제 마감 공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최근에는 마감을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외국인이 그 마감돼 있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마감한다는 거는 정말 머리 뽀개지는 일입니다. 조지아 사람들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기술자 숫자도 작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자기 고집도 세고, 기술,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딱 화장실, 남용, 쉽게 얘기해서 남용, 세면대, 그거 한달 이상 걸렸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왜? 타일 하는 사람이 보조나든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합니다. 왜? 자기 인건비 따먹어야 되니까.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고, 도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무슨, 한국처럼 뭐 이렇게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세트가 돼 있어서 움직이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역시 물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 공사라든지 그다음 이런 거 해봤자 뭐 일당이 4만 원이 채안 되는 수준이고요. 물론 그것도 조지아 사람들한테 세죠. 그리고 또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또 일반 조지아 사람들보다 더 주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인건비가 오르고는 있지만 인건비가 골라서 부동산 값을 끌고 갈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뭐 부동산 소개를 하고 소개료를 주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한국분은 부동산 절대 사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지인이라면 조지아에서 뼈를 묻어야 되니까 부동산 사도 괜찮죠. 그 사람들이야 뭐 자기의 삶 터전이고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 여기를 또 떠날지도 모르고요. 또 여기에서 얼마나 있겠다고. 얼마나 몇 년이나 살겠다고. 덜컥 부동산 사면, 그거는 결코 짐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티빌리시에 가면 뭐 만나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만나드리지 않습니다. 15년 살면서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그전에는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국 분들이 계속 연락 오셔서 만나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 문의라든지 뭐 투어 문의 같은 경우는 뭐 투어를 해드린다든지 이럴 때만 제가 나가지 한국 분들이요 저의 여기 와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저에게 정보를 얻겠다고 오시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밥값도 내지도 않고요. 만나자고 해서 커피값도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제가 돈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주시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도 살아가는데 바쁜데 굳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저한테 와서 본인 자랑을 하면서 본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뭐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다. 아니 그분이 한국에서 대단하신 거지. 그게 조지아에 살고 있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뭐제 카카오톡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오시면 궁금한 내용들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여행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으로도 물어보고요. 다양하게 문의가 오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쁘지만 다 일일이 답변드려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니시라 뭐 이런 내용들. 그렇지만 뭐 괜히 그냥 뭐 쓸데없이 만나자고 저를 만나기 수도 있죠. 근데 만나서 뭐 제가 그분에게 뭐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삶의 방향이 있고 저는 또 저의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본인 또 고집이 있고 본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대로 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동산을 사지 마시라, 뭐를 하지 마시라, 사업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려도 제가 그냥 드리는 그냥 좋은 정도지 제 말을 100%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 만나고 싶다고 마음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만나드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카톡이나 이런 데로 문의 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또 한국은 이제 비 피해도 많은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니까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